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까꿍이는 3살이 되었는데요. 요즘 먹성이 좋아서 수초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수초 찌꺼기들이 많이 쌓였죠. 여름이 오기 전에 까꿍이 일광욕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5,000원 플라스틱 박스입니다. 검은색이 물 온도를 빨리 올려줘 검은색으로 색칠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잘 칠해졌네요. 박스 외벽에 돌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박스를 크기에 맞게 잘라줬습니다. 거북이 쉼터를 만들고 있어요. 우레탄 폼을 적당량 뿌려줬습니다. 박스에도 뿌려줍니다. 우레탄 폼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조금만 뿌려줘요. 표면이 딱딱해지면 눌러서 기포 빼주고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3일이 지나고 색칠해줍니다. 플라스틱 표면에 바르면 나중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꼬부기가 초록색 계열은 먹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겉면은 암석의 이끼라 흰색을 일부 남겨서 해줬어요. 다 말랐네요. 접착제를 이용해 붙여줍니다. 이제 초록색으로 겉면에 이끼를 만들어줍니다. 잘 칠해졌네요. 물을 넣어주고 수초를 넣어줬습니다. 쉼터에는 모래를 넣어줬어요. 우리 꼬부기 일광욕 하러 가자!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디룩디룩 쪘네요. 귀엽게 간식도 잘 먹네요.
우리 까꿍이가 모래 찜질도 하네요. 모래는 처음이라 제가 올려줬습니다. 집 구경하는 것 같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